세트를 좀 잘 갖춰줘야 됩니다. 룸회장의 망고 요훈동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한번 안쪽으로 달려들어 봤어요. 2대1. 이거 그래도 지켜줬거든요, 지금 호날두 선수가. 네. 아, 강시국으로 일단 한 번 좀 버티는데 일단 요맹이 선수가 2대1 드리블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알리마지 쓰면서 딜. 좁은 길에서 방금 신의 분노가 빛의 수호자까지 찍었기 때문에 막타로 또 불안하게 더 견제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심포니아가 빠졌죠?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 썼던 그 급한 마음에 이제 썼던 것 같은데 이제 네. 다들 심포니아 없는 상황이에요. 바닥에 철구 그리고 무브권이 그 위쪽으로 깔립니다. 네, 일단 딜이 들어갔죠 이거 무브권. 네. 악마와 타이밍도 잘 잡았어요. 지금 고어블 리딩이 그대로 다 들어갔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요맹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아 바드까지 처리 2킬. 이러면 바드의 심포니아가 꽤 많이 아쉽겠습니다. 네, 버틴 다음에 역전을 하기 위한 기세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한 바퀴를 다 돌려버렸어요. 지금 3대0 상태라서. 네, 그라인드 체인 쓱 긁어줬고. 여차하면 컨트롤도 되고 또 1대1도 물리거든요. 근데 창술이 저런 무투와 1대1은 좀 좋지 않아요, 지금. 네, 훈소를 아까부터 좀 끊고 싶었을 텐데 자 지금은 드디어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코어 차이 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데모닉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생존기도 좋고 경직 면역 스킬이 많아서 피격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예. 예. 아 훈서 선수의 뭐 무빙 자체가 너무 좋았죠? 미수 선수도 어제 회전창 계속 날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는 다녀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아, 뒤로 빠질 수밖에 없죠. 마리린이 이제 계속 붙어서 싸우는데 아 일단 요맹이 선수가 한번 좀 끊겼기 때문에 이랬을 때 미수 선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많이 회복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창술 아, 미수가 버티지 못하면서 갑니다. 스코어 더 벌어져요. 복수 타이밍에 이때 켄시온이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붙어서 근데 바드 터치를 얻고 약간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상기가 돼 있어요. 잡혔고요. 켄시온한테 모든 거를 다 기대기에는 켄시온이 너무 부담 아 등치만 커요. 아니 20초 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지금. 이대로 6대3 아 추가 킬을 데모닉 잡기도 아 쉽지가 않습니다. 스탠 나오네요. 네 일단은 뭐 서머너의 뭐 딜량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생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상대의 딜러진을 묶는 척하면서 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바드 입장에서는 앞라인 자체가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지금 바드가 방시국을 깔아줄 때요. 본인 생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피했어! 아 결국 저렇게 경직 면역 계열들이 많이 사라진 현재의 창술사가 많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들어가거나 빠질 때. 네. 방시국으로 한번 버티는데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아 이러면 좀 공격적인 움직임이 글쎄요 본인 체력이 없어서 약간 몰려서 띠하 이렇게 그렇다고 본인이 그냥 빠져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본인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본인 체력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 자, 이문 선수도 지금 위험하죠? 지금 아파요. 워블리딩 이게 이렇게 되면 최대 생명력뿐만이 아니라 이속도 증가하고 모든 공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평정심 상태일 때는 그 사이클이 이제 안 돌아온다는 10 동안의 안정성은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요. 아, 예. 아 이거 지금 뭐 각성기를 알리세도스의 심판 네 상대를 몰아놓고서 구석에 몰아놓고서 사용을 하면서 서로도 좀 요운동이 앞서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완전 구석인데 이거 빠질 곳이 이밖에 없어서 아니 군데군데 깔리는 이 피어스 쏘도 굉장히 신경쓰이죠. 넘어뜨립니다. 자 창술사도 각성기까지 써가면서 네. 네 일단은 한번 킬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데모닝이 빠진 순간이 일시적으로 딜 루즈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노려서 아, 이거 또 홀라가 봐줬어요. 아 이러면 또 시간 끌려요. 아 섹시 마왕동 호날두 네 기억 좋았습니다. 네. 자 심포 어려운 선수들이 많아요. 좀 더 호날두 선수를 잡아보는 게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마리린 기절 그 다음에 파우르가 예 폭파 뭐 이런 것들이 예. 좀 예서머나 입장에서 원하는 그림인데 캐션 불렀어요. 그리고 게이터비 럽션 자 아 이 각에서 좀 세게 사이드에서 살짝 불리긴 했는데 호날두는 워낙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 룸회장인 망고팀은 이 타이밍에 확실히 좀 킬을 빼앗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중간 아직. 전반적으로 세 명의 선수가 체력이 없어서요 오히려 불안한 건 룸회장인 망고 아 땡겨 아, 땡겨졌어요. 데모크레 아 콤보 쓰다가 일단 빠지죠. 네 미리 피어스 송 깔아두기도 했고 뭐 안 일어나면 맞아라. 자 창술사 2대1 구도 이거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도 공격까지 만들었어요. 자 지금 싸움 아래쪽 반죠 버티고 안돼 데모닉을 잡으면 훈서 잡을 수 있어 역전 시간 사점 오히려 자 이러면 가야죠. 무조건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훈서는 잡으러 가야죠. 그렇죠. 와
들어갔는데요. 네. 약간 좀 뭐랄까요? 멋있는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훈서 아직도 안 잡혔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오히려 트롤 선수가 체력이 없고 3초, 2초, 1초 훈서 율법으로 버티고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데모닉이 이런 식으로 딜을 넣을 수 있었던 건 뭐 팀원들의 케어 플러스 본인의 실력. 아, 네. 그렇죠. 예, 뭐 실제로 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 예, 율법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주면서 상대의 딜 스킬들을 막아줬고, 사실 율법을 쓰면서 이제 본인이 약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판정 싸움을 통해서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팀의 이 서포팅을 단단하게 받다 보니까 훈서 선수가 굉장히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네.